안녕하세요. 다육맘이에요. 아, 오늘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 3일 전에도 영상 찍었었잖아요. 찍었는데 오늘 또왜 카메라 들었냐면 지금 이제 오늘 5월 3일 일요일이잖아요. 이게 베란다 또 둘러보는데 어제 저녁에 비 조금 왔잖아요. 너무 건조했었는데.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지금 여기서 보기에도 여기 노랗게 막 물이 막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막 붉게 물이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한 3일, 3, 4일 사이에 와, 확실히 햇빛을 많이 봐야 돼. 그죠? 그냥 한 3일 정도 햇빛 보니까 이렇게 막 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, 진짜. 빨갛게. 우와. 얘가 물 드는 게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들어서 얘 이름이 황녀거든요? 그래서 황녀라고 해나 봐요. 누렇게 이렇게 진짜 되게 예쁘게 잘 들었어요. 이야. 며칠 햇빛 보지도 않고 한 3, 4일 요거밖에 안 봤는데 이렇게 많이 빨갛게 물이 들다니. 진짜 확실히. 그리고 얘가 티피인데 티피도 여기 끝에가 요렇게 손톱 끝이 분홍으로다. 물 많이 진짜 예쁘게 잘 들었어요. 얘는 청우, 얘는 핑크 딥스, 얘도 얘가 잠시만, 얘가 타이니 버거인가? 타이니 버거? 그리고 여기 부용하고 화재도 조금 부용 여기 끝에 물 들었죠?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. 아닌데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신기하고 그래서 오 여기도 유접곡도 물 진짜 이게 줄무늬 거뭇거뭇하게 이게 줄무늬 있는 게 이게 물 들은 거더라고요. 얘는 보면은 어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도 되게 올망졸망 더 똘망똘망 되게 많이 생겼죠? 여기도 거뭇거뭇하게 보면은 검은색 줄무늬처럼 이렇게 있거든요. 이런 게 얘는 이렇게 된게 얘는 물 들은 거더라고요. 아, 진짜 이쁘게 잘 커요. 여기 요런 데 보면은 그냥 햇빛이 너무 요새 부족해가지고 이쪽으로 아예 다막 열어놓고 했더니 너무 이쁘게 잘 커요. 얘는 핑크루비? 처음에는 예뻤었는데 그래도 햇빛 좀 먹고 튼튼해지라고 뭐 볼품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제가 내놓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얘도 이제 아드레미처스인데 얘가 자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.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저기 뭐지? 요 이제 큰 자구처럼 얘도 색깔이 뭐라 그래야 되지? 거무스름하게 알록달록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, 얘도. 자구도 되게 많이 나오고
잘 크네요. 물 주고 또 햇빛 좀 보여주고 했더니 더 진짜 더 색깔도 자구도 되게 진짜 튼튼하게 더잘 크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요 안에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도 조금 햇빛이 들거든요. 그리고 얘도 진짜 되게 예뻐졌어요. 이게 물 주고 바람 많이 쐬어주고 햇빛 보고 이렇게 했더니 되게 예쁘게 잘 크더라고. 그리고 얘는 깔아서 확실히 햇빛 보여주고 통풍 바람 많이 쐬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똘망똘망 예뻐지는 것 같네요, 확실히. 성을요. 그리고 얘가 수연인데, 수연도 요새 이제 햇빛 보고 이렇게 했더니, 진짜 여기 자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, 갑자기.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, 이렇게. 꼬집어 준 것처럼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햇빛 많이 보고 하니까 애들이 더 진짜 잘 크는 것 같아요. 수연. 요렇지 않았었는데. 물도 들고, 물 조금 줬더니 아주 그냥 짱짱해졌어요. 수연. 이건 뭐지, 여기? 이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는 건가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파필라리스라고 작년하고 재작년 봄에 꽃이 한 번씩 펴졌었거든요? 근데 올해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, 저기 꽃대 같은 게, 여기 꽃대 올라오네요, 여기. 조그맣게. 여기. 꽃대가 올라오네. 얘도 꽃필것 같다. 올해는 안 피나 싶었더니, 또 꽃대가 올라오고, 올해도 꽃필것 같아요. 우와. 얘도 진짜, 희성금? 얘가 희성금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, 얘도 막 더, 잎이 막, 와, 똘망똘망. 그리고 얘가 누가 용월? 용월도 잎 되게 커졌어요. 진짜 엄청 많이 크고 계속 열어놓으니까 여기 또 피고요. 여기 더 많이 폈어요. 엊그저께 3일 전보다 더 많이 예쁘게 폈어요. 여기 제가 꽃대 셔봤더니 꽃대 5개 올라오더라고요. 5개. 3일 전보다 되게 예쁘게 많이 폈죠. 아, 확실히 진짜 다육이들 누구든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햇빛을 많이 보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. 이렇게 러브리 로즈 꽃 활짝 폈어요. 꽃이 소개가 이게 딸기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피네요. 딸기꽃도 속에 보면 이렇더라고요. 근데 이쪽에는 조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물이 조금 빠졌어요. 이쪽에 아무래도 해를 또 들보고 하니까 이쪽에는 있는데 물이 좀 빠지고 많이 본 애들은 더 통통해지고, 여기 꽃 피려고.